집이 없는 시민들은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술집 투기장. 이거 완전 하스톤이네. 발전 기터를 준비하는 동안 수천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신록의 방주. 귀중한 씨앗과 묘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한파가 몰아닥친다면 방수도 안전하진 않을 겁니다. 종자보관소를 보존하려면 도시를 건설하고 오토마톤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을 지켜야 해. 발전기에 도착했고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오토마톤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설계도를 실은 차량이 눈보라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탐험대를 보내야 합니다. 석탄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목재 석탄. 고철. 텐트. 노숙할 순 없지. 따뜻함.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단계 낮춰도 병에 안 걸리나?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걸리는구나. 일단 연구소랑 진료소랑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연구소가 제일 먼저겠다. 열기구가 시급하니까. 오토마톤이 석탄을 캘게 아니라 목재를 캐야겠네.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시장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군요. 여기서도 난민이 오겠지? 당연히. 안 오나?
열기구 띄우고 구조하고 하면은 들어올 것 같은데. 공자 보관소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위치가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 당연히 스팀 쿠어를 저 옆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빨리 감자. 저거부터 열기구부터 다들 노동하고 있구나. 주차장도 지어야 돼. 그리고 채집소. 아, 채집소로 채집하면 훨씬 편하구나. 나 이거 한 번도 안 지었어. 아유. 이런 거 지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안 지어도 클리어가 됐어. 어쨌든 지읍시다. 오늘 도라뇨 훌륭한 시장이었습니다만 관측 열기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른도 맨날 죽는데 아이 죽는 것만 슬퍼? 어른도 휴머니야, 어른도 휴머니야, 어른도. 요양원. 어른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빨리 감자. 귀찮으니까. 채집. 탐험대가 없구나. 아유, 목재 요양원. 석탄이 없구나. 눈폭풍이 옵니다. 1단계, 2단, 1단계, 1단계 떨어집니다. 망할 것.
그러면은 온도 관련된 개발도 해야 되나? 아유. 아, 이렇게 그 럼코님 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바라는 거지? 아씨, 불구됐어. 왜요? 진료소도 지어줬잖아. 스팀코어가 3개니까 빨리 공장을 지어서 오토마토를 지어야겠구나. 아유, 목재 언제 오냐? 일단 밤이라서 안 돼. 버려진 보급품 주우러 가고, 연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사냥도 해야 되는데. 아, 토박시로님, 반갑습니다. 설계도 입수. 저거 뭐야? 밥 구해야 돼, 밥. 얘들은 사냥 못하고 온실만 지을 수 있네. 나무 50. 그러면 제재소를 바로 짓자. 아니, 밥 있는데 왜 굶주리는 거야, 애들? 밥 먹고 해.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도 안 먹고 일하고 있네. 저는 절대 그러라고 한적 없습니다. 저 양반들이 밥을 안 먹어요. 다이어트라도 하나 보지.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고장난 오토마톤. 네, 눈 언덕이 쌓여 있습니다. 산허리 동굴. 주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제 제재소, 제철소 지어서 제재소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구나. 의수 제작. 2명 치료 중. 아까 1명 불구자 됐다고 안 했나? 진료소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지? 채집소.
아이, 뭐 맨날 자원이 파괴된대. 아, 잠깐만, 가까이서 보자. 아, 나무가 이딴 데 있으니까. 아니, 나무 위치 봐. 아, 그냥 부수자. 도로 지어주고. 석탄 더미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채집소로 보내줘야겠다. 해가 떴습니다. 이 동굴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짐을 챙겨 떠나야 합니다. 가짐. 제재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무난하네요, 지금까지는. 석탄 채굴기, 제철소. 나무랑 철을 빨리 얻어야 돼. 티어 올리고. 나무 빨리 캐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잖아. 연구소도 바로바로 지어주고. 종자보관소가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스팀 허브가, 아, 맞다, 난로 만들어줘야 되지. 난로 만들어줘야 되지. 연구소 추가해서 빨리 테크 올려서 난로를 개발하자. 아, 근데 난로를 연구소에서 개발해야 돼? 그냥 뜨겁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고장난 오토마톤의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오토마톤을 얻을 수 있대요. 정상 작동하는 오토마톤을 도시로 보내겠습니다. 얘네들도 복귀해서 자원을 수급하죠. 연구소에서 일해라 이거더라. 쉬지 않고 일해라. 오토마톤이 도착하면 그때는 진짜 오토마톤이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이제 1단계 기술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난로. 난로 개발 안 하면 게임 오버거든. 목재 상자도 이제 고갈되는구나. 채집소 철거하고, 이제 또 채집소 지을 곳이 있나? 제재소를 지어야겠네. 채집소 지을 곳이 더 없으니까.
도로를 쭉 빼야겠구만. 제재소 필요. 도로를 이렇게 길게 이어야 돼? 불편. 해야지 어쩌겠어요. 난로 개발했고, 2티어를 바로 가서 개선된 난로를 할까? 일단은 1티어로 가고, 합숙소, 온실. 온실이 먼저겠다. 이 양반들 사냥할 줄 모르니까. 온실이 먼저다.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다시 보내고, 제재소는 짓고 있고, 온실 개발 중. 의료, 식량, 자원. 연구소나 더 지어야겠다.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연구해, 빨리. 오토마톤이 채집 열심히 할 거니까. 쉬지 않고 연구해라. 유즈키소라님 반갑습니다. 취사장에도 한명 넣어주고, 이제 딱히 업그레이드 할거 없지. 공동묘지랑 장례식? 야, 근데 시체가 생겨야 저걸 하지. 근데 이게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건지 여기 표시가 안 되나? 그냥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뭐, 딱 보면 알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신앙은 왜 나쁜 거야? 신앙 찍었다가 게임한테 욕먹고. 이제 좀 게임한테 욕먹지 맙시다. 다섯 명이 치료 중. 아니, 뭐, 얼마나 춥다고. 여기 난로 떼야겠다. 아이고, 종자들이 위험합니다. 난로. 난로. 안 떼면 게임 오버임. 여기도. 저기 가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만 난로 떼면 돼요. 공장 설계도를 입수하십시오. 저거는 탐험으로 얻는 거지. 아, 잠깐만, 목재 가득 찼다고? 안 돼. 바로 써. 합숙소. 이거면 목재를 쓸수 있다. 아, 목재 어디다가 쓰지? 온실? 아, 온실. 온실 간다, 온실. 온실 고. 스팀코어를 사용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탐험대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미 썼는데 어떡하지? 한 개만 할까?
한 개만. 그리고 좀 따뜻한 데 나가자. 따뜻한 데가 없네. 옷을 짙게 치워야 돼.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세요. 아이디들 해산해 그냥. 뭐 하고 있어? 연구실 따뜻한 연구소에서 연구하라고. 아 잠깐만, 아이 잘못 눌렀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추워 여기는? 텐트 합숙소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바로 지어주겠습니다. 이러면 목재 좀 썼지? 더 많은 목재를 써야 돼. 목재만 쓸데없이 많네. 창고에 저장 용량이 늘어야 합니다. 석탄, 숯가마, 천공기, 제철소. 제철소 빨리 올립시다. 오토마톤 만들어야 돼. 결국에 이 스토리는 오토마톤이 필요하니까. 왔냐? 오토마톤 왔다.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채집소도 기술자 다 빼고 오토마톤 넣자. 그러면은 난로 꺼도 되니까. 광산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귀중한 자원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석탄 200개, 철 80개. 잃어버린 드레드노트. 뭐가 이렇게 춥냐? 아유, 병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아프지 말자, 얘들아. 난로 틀어줘도 저렇게 추워. 온실이라며. 온실이 왜 저렇게 추워? 연구소가 지금 몇 개나 채워져 있지? 네 개? 연구에 목매는구만. 중요하지 같아. 창고.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종자보관소에 난로 꺼야겠다. 쟤네들은 추워도 돼. 이제 제철소 건설 가능. 저쪽이죠? 저기도 추워서 오토마톤 보내야겠네.
저렇게 멀리 있다니. 창고는 석탄 목재. 제재 소개선. E티어. 스팀업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토마톤을 연구하기 위해 하루만 달라고 합니다. 진행하라. 진행하도록 하라. 예이. 잃어버린 드레드노트. 획득 가능한 기술이십니다. 공장 설계도를 회수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시로 보내야 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공장을 지을 수 있어. 네, 돌아와 빨리. 공장을 건설하고 오토마토 수를 세대로 늘려야 합니다. 편안. 진료소, 연구소. 연구소 4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고, 온실에서 밥도 만들고 있고, 주차장 수납 빼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군. 석탄덤이 닥쳤다. 그러면 채집소 철거. 어디 사람 좀더 없나? 되게 사람 없는 미션이네 이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탐험대 추가 편성 가능. 아, 빨리 E티어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뭘 하지? 난방 구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철. 빨리 티어 올리고 공장 지어야 돼. 오토마톤을 내줘라. 공장. 아, 공장 바로 만들 수 있구나. 빨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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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빨리 오토마톤 지어야 돼. 오토마톤 좋아. 너무 좋아. 물항. 생산 대기열이 비었습니다. 만들어. 자, 오토마톤 만들러 가자. 온실에도 일해야 되는데, 연구실에 너무 많이 넣었나? 오토마톤이 필요한 미션이에요. 난로 켜고, 저거 지어야겠다. 숯가마.
오케이, 오토마톤이 만들어지고 있어. 2단계 자원 증기 제철소. 증기까지 올라간다. 과학 승리 가자. 오토마톤 쭉쭉. 오토마톤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땡큐합니다. 일해라, 오토마톤. 스팀코어 필요. 오토마톤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썼어. 오토마톤이 일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 철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 해산하고, 진료나 하셈. 아픈 애들 좀 봐줘. 온실도 오토마톤 시켜야겠다. 밥하는 기계라니. 야, 너무 멋있잖아. 오토마톤으로 탐험대를 알수 있어? 대박이다, 이거. 개쩐다. 개선된 난로. 그리고, 이거 왜 2단계 돼 있어? 1단계로 하라고. 에너지 아껴서 두번 타는 보일러 쓰란 말이야. 얼어붙은 연못. 제재소도 잘 돌아가고 있고. 철 100개 필요하지. 철 100개 생기면 바로 오토마톤 제작 들어갑시다. 잠깐만, 온실에서 사람 좀더 일해야겠는데? 일해라, 오토마톤. 너희 오토마톤들은 언제나 말이 많아. 연구소에서 사람을 뺄까? 오토마톤 먼저 뚝딱 만들고. 네, 목재 생산 시설, 석탄 생산 시설, 요거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어떡하라고. 석탄 생산 시설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니, 저거 있는 줄도 몰랐네. 미션 있으면 티를 내야 될거 아니야. 난로 개선하고 있었는데. 젠장. 오토마톤 하나 뚝딱 만들고 나서 다시 연구소에 투입하고. 스팀코어 재고량이 바닥을 보입니다. 버려진 공장지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다. 저기로 보내라고? 알았어. 알겠어, 요 녀석들아. 자, 내가 보낼게. 녀석들. 네, 공장 문 닫고. 목재 생산 시설에 투입하십시오.
2대 이상 석탄 생산 시설에 투자하십시오. 석탄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돼, 일단. 대단한 성공. 가격이 절감되었으며 의료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이 5% 감소합니다. 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오토마톤. 아니, 고작 5% 감소해? 아, 뭐, 괜찮아. 5%. 5%. 5%. 장난쳐, 5%? 너 사실 장난치는 거지? 석탄 광산, 석탄 채굴기. 광산 먼저 만들자. 5%라니 참을 수 없다. 석탄이 바닥나게 생겼어요. 석탄 생산량이 0이야. 큰일 났다. 기다려봐봐. 17시간 남은. 망했다. 석탄님? 야, 여기 보일러 누가 켜놨냐? 나인. 어떡하지? 석탄 생산시설 만들려면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게임 오버인가? 일단 기다려보자. 아, 이거 연장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니들 다 얼어 죽는다고. 애들 병 걸리더라도 이거는 조금 참아야 돼. 과부하 켜고. 석탄이랑 철. 야, 이거 들고 빨리 와라, 그냥. 빨리 집에 와. 기다릴게. 우리 집 추워. 온도 떨어지면은. 일단 지금은 과부하 안 켜도 되겠다. 근데 날로 켜야 돼. 날로 안 켜면 게임 오버임. 석탄 15시간 남음. 제발 탐험대 빨리 와. 자, 일시정지. 석탄 광산. 요것을 지을 것이요. 스팀코어 다 빼먹네, 애들이. 빨리 이거 지어. 니들 뭐하냐, 저거 지어, 빨리. 석탄 채굴 최적화. 석탄 단 100개. 개발 벌써 했어? 연구소 4개가 좀 대단하긴 하구나. 증기제재소. 빨리 여기 오토마토 넣어. 오토마톤 지금 4대 아닌가? 4대면은 저 미션은 지금 깰 수가 없네. 1대, 2대, 3대, 4대. 깰수 없는 미션을 보여주다니. 악랄한 게임 같으니. 빨리 석탄 캐요, 석탄. 휴. 탐험대 복귀해서 살았다. 남쪽 산길 가서 코어 찾아오고,
코어 찾아오면 또 오토마톤 만들어서 자동화 돌리고. 증기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바로 증기로 업그레이드하고, 기계식 계산기로 바로바로 테크 올리자. 아, 연구소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으니까. 아, 난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 가득 찼어, 진짜. 안 돼. 뭘 지으라고 나보고. 증기 제철소 지어줄까? 이미 지었는데요? 식량 개념 여기 있습니다. 식량. 날 음식 주차장에서 식량으로 바꿀 수 있어. 창고. 견뎌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창고 목재, 철, 석탄. 석탄 챙겨 이거더라. 증기제재소 연구 완료. 뭐부터 해야 되지? 3티어? 3티어 가서 숯가마, 제재소 개선, 숯가마 이런 거부터 할까? 온실 단열 처리. 온실 어차피 저거 뭐야, 오토마톤이 관리하니까 딱히 상관없을 텐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전공기. 전공기도 저거 스팀 코어 먹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오토마톤 탑업대를 쓸까? 일단 탑업대 이동 속도 증가. 오토마톤 탑업대도 써야겠다. 탐험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은데. 오토마톤의 가동 속도를 낮춰라. 효율이 10% 감소합니다. 젠장. 아니, 10%나 떨어져? 아니. 아, 고놈참. 야, 오토마톤 근처에 안 가면 되지. 왜 오토마톤 근처에서 알짱대다가 다쳐가지고. 저놈 일부러 다친 거 아니야? 워부스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정찰해야 합니다. 나무 111. 금간 얼음, 부러진 나무. 그래. 오토마톤 탐험 보내야겠다. 네, 그보다 이거는 좀 만들자. 스팀 코어가 없구나. 제재소에서 왜 일하고 있지? 석탄. 잠시만. 일단 석탄을 캐자. 잠깐만, 큰일 났네.
난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겠는데. 아, 개선된 난로 돼 있는데? 스팀 코어까지 해야 돼? 스팀 업까지 해야 돼? 잠깐만. 안 하면 죽어요. 잠깐만, 늦은 거 아니야? 아, 과부하 해도 안 되나,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죽나? 스팀업을 빨리. 하드는 아니고, 다음 겁니다. 오늘은 시계 안 했어요. 자, 스팀 코어 빨리 하자. 네 개나 지어야 돼, 이거를? 스팀업을? 미쳤네. 하드는 아니고 그냥 새로운 시나리오입니다. 갇혀버린 오토마톤 빼내려면 부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오토마톤을 멈추라. 별의 별 이벤트가 다 있네. 종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석탄도 없는데 너무 춥다. 이거 불 켜도 추운데 불 끄면 안 되냐? 데모도 코스님 반갑습니다. 아닌데요, 저 재선도 했거든요. 흥칫뿡. 금간얼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스팀 코어 빨리. 발전기 출력 향상. 경량형 썰매 타고 탐험 다니는 친구들. 아예 석탄 없잖아. 스팀 허브까지 들어가니까. 일단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는데. 미치겠네. 석탄 살살 녹는다. 빨리 온도가 다시 올라와야 스팀어브들을 끄는데, 이거 꺼야겠다. 날씨 따뜻해지니까 꺼. 석탄에 껴야 돼. 스팀업 빨리 돌려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스팀 코어 얻기 너무 힘들다. 발전기 과부하? 종자보관소는 그래도 난로를 떼야 되는구나. 이거 석탄 되게 모자라겠다. 석탄 열심히 캐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생존자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라.
제철소에서도 일 시키고 숯가마로 나무들도 떼야겠다. 근데 사람이 없잖아. 결국에는 필요한 건 스팀코어야. 기술자 빼와서 탐험시켜야겠다. 너 동료 가더라. 텅빈 피난처. 눈에 갇힌 드레드 노트. 스팀코어다. 스팀코어 3개나 있어? 그러면은 바로 오토마톤 3개 더 만들자. 희소식이군. 감사의 글귀. 요양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희망이 증가. 탐험대 돌아오면은 공장 가동해서 오토마톤 더 만듭시다. 밥 없다. 왜 밥이 모자라지? 아, 오토마톤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오토마톤 효율 연구 계속해야겠네, 그러면. 아, 드디어 돌아왔다. 빨리 오토마톤부터 만들자. 세대 만들어. 숯가마도 만들고. 숯가마 업그레이드 안 됐구나. 뭐가 이렇게 빡세냐. 잠깐만 기다려봐봐. 저기까지 가면 또 온도 떨어지는데. 너 사람이니? 야, 와서 일좀 해라. 내가 밥 줄게. 아이고, 이런. 쓰러졌어. 뉴 맨체스터. 근처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더 알아봐야 한다. 다른 도시? 믿을 수 없군. 뉴 맨체스터를 찾으십시오. 12일. 아니, 어디 있는지 지도도 안 갖고 왔어? 저기로 가면 되나? 아무튼 빨리 오토마토 더 만들어야 돼. 이걸 리얼 반박불가. 오토마톤 효율 업그레이드. 무엇을 대가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뉴 맨체스터를 돕는 일은 동시에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 진짜 본편 플레이하면서 약간 강요당하는 느낌이야.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우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난 우리는 지금 지구를 지키는 사명을 띠고 있는데. 토마토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아? 뭐야, 의수잖아. 의수만 열려 만들고 있었네. 남자가 위독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거 왜 자리 바뀌었지? 이게 바로 서순인가?
자, 빨리 오토마토 만들자. 집적화 연구 완료. 간소화를 먼저 했었어야 했나? 늦었어. 다음 티어로 올리자.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보급품이 보입니다. 부서진 차로 향합니다. 도시가 자동화되었습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저 얄팍하게 오르는 희망들 어차피 나중에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얄팍한 희망이야. 저런 건 희망이 아니야. 텅빈 피난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 전속이지. 탐험할 곳 너무 많다. 오토마톤한테 탐험시켜야겠어. 주택을 5곳 건설하십시오. 석탄을 8,000개 확보하십시오. 석탄 8,000개요? 까라면 까야지. 석탄 매장은 2만이니까 오토마톤 집적화부터 먼저 해야겠다. 마지막 티어까지 연구했다. 오토마톤 다 나왔지? 기술자 지배하라. 제재소도 일다 했네. 이거 닫고 해체. 취소하자. 연구소 하나 더 지을까? 연구에 미친 연미사. 연구에 올인. 스팀 코어를 획득할 수 있다. 자살 임무. 부서진 설상차. 연구 전속이지. 스팀 코어. 네, 코어 얻었으면 또 복귀해야겠구만. 허미. 석탄을 더 모으려면은 나무를 빨리 캐서 숯가마를 돌려야겠구만. 카피카피님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서 추운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계들이 많은 시나리오예요.
연구하자 얘들아, 집적화부터 마스터하자. 아이고, 중아, 얼른 이 게임도 고여버려. 케바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빨리 나무 캐서 숯가마로 석탄 쑥 만들어야 될거 같네요. 네, 되게 같죠? 개 같아요. 네, 발음 조심. 개 같은 기계들. 증기제재소랑 스팀 코드로 왔다.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사람 빼고 오토마톤을 또 만든다. 탐험. 철을 가져간다. 감시탑. 부러진 나무. 유적이 가족이 되는 게임. 아, 할까? 아, 근데. 아, 모르겠네요. 아예 딱 다키스톤, 아니 다키스톤이 아니라 다키스트 던전 어렵던디. 어려운 것도 어렵고 저거 죽은 애들 다시 다 만들려면은 너무 빡세. 아유. 은근히 다키스트 던전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빨리 오토마토 만들어 이거들아. 어서 일해라. 아유 또 스팀쿠어 켜야 돼. 추워지네. 잠깐만, 아직도 춥다고? 말이 돼, 이게? 아, 아니지요, 그래. 아, 아니지, 씨. 게임이 약간, 한 박자 느리네. 놀래라. 오토마톤의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오토마톤 탐험대. 오토마톤한테 탐험시킬 거야. 증기제철소 다 만들었고 석탄 광산도 다 했고 증기제재소 만들어서 저 이상한 나무들도 다 캐야겠구만.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어쩌라고요? 여기다가 또개 투입하고, 남은 개한 마리는 탐험대로.
G사장에서 오토마톤 일하는 것은 너무 낭비인가? 감시탑. 뉴맨체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여기 또 어린이만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아, 연구원들도 좀 있겠지? 아마 노동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 캤다. 제재소 철거. 저쪽 위에도 증기 제재소 짓고. 목재 땡겨서 숯가마를 돌리자. 창고도 더 지어야 돼. 창고는 구석탱이에 지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 지어야겠다. 식량도 더 모아야 되는데, 온실 하나 더 지어야 되나, 그러면? 탐험대 추가 편성. 아, 뭐부터 해야 되지? 해야 될거 너무 많은데. 부러진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증기 트럭. 저기 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외딴 피난처? 오토마톤을 써야 되는. 그 뭐라 하지? 시나리오 자체가 오토마토 쓰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사람이 45명밖에 없고 전부 기술자예요. 오토마토님 충성 충성. 식량 더 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온실 지어야지. 온실추.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일해라, 대개들아. 일부 거주지에 난방을 공급하겠네. 난방 신경 안 쓰고 있었네. 큰일 났다. 빨리 주택으로 올려줘야 돼. 아, 명심하겠네. 아, 너무 발전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거 애들 추운데. 공장 끄고. 온실의 오토마톤 증기 제재소 아예 숯가마도 해야 되고 해야 될거 산더미 같은데 일단 집
주택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제일 먼저다. 주택이 최우선. 1일밖에 안 남았네. 일단 이번 오늘 주택 개발 완료하고 주택 지어주면은 되겠죠? 뉴맨체스터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어와 철. 또 오토마톤이 추가되겠군. 오토마톤 탐험대 결성. 긴급 구호. 오토마톤만이 물자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음식과 석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철 목재 한대 오토마톤을 모아 구호대로 보내십시오. 아, 내가 죽는다고요? 일단 주택이 최우선이야. 그리고 졸라 많은 철과 졸라 많은 목재가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목재가 필요해. 애들 어디서 일하고 있지? 아, 병과 결근자 왜 이렇게 많어? 춥냐? 그렇게도 추우냐? 개선된 온실. 온실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될거 너무 많다. 그래서 연구소가 이렇게 빠방하게 돌아가고 있지. 일단 탐험대 복귀하는 대로 스팀코어 싹다 되게 만드는 데 쓰고. 주택 업그레이드 됐죠? 주택 재설계부터 하자. 개발하자마자 재설계를 하다니 굉장하고. 아, 주차장 문 닫고 남은 애들 나무 캐게 시키고. 복귀했다. 아, 왜? 잠깐만. 아씨. 약속 못 지켰어. 아, 기다려봐. 아유, 씨. 나쁜 놈들아. 주택 재설계, 집 단열 처리. 그리고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이, 급한 놈들. 오토마톤도 만들어야 돼.
철과 목재를 모아 구대를 보내십시오. 허미, 해야 될거 너무 많고. 창고, 아,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창고 업그레이드 여기 있다. 주택 5개 다 지었고. 오토마톤 만들고. 아이, 온실 까다롭네, 진짜. 아, 기다려봐봐. 잠깐만. 아우. 지금 석탄 저장고를 철이랑 나무로 돌려야겠다. 탐험대 놀고 있잖아.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 목재, 오토마톤. 아, 왜 이렇게 빡세냐? 잠깐만. 네, 빨리 오토마토 만들어. 창고의 저장량이 늘어납니다. 석탄 채굴 합리화.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보급품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마톤 쓰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아, 다 얼어붙고 있어. 5일밖에 안 남았네. 아, 증기제재소 다 했으니까 해산하고. 오토마톤 미만 잡. 석탄도 더 캐야 되고, 식량도 더 얻어야 되고, 창고도 더 건설해야 되고. 고철자네, 이거는 뭔데 아직도 안 캤어. 창고 너무 많이 지었네. 두 개만 더 짓자. 식량 창고. 아이고, 오토마톤 거의 다 됐는데. 나름식. 드레드너트에 도착했습니다. 스팀코어와 철. 우와! 스팀코어 3개다. 이걸로 또 대게를 만들 수 있어.
오토마톤은 위대하다. 잠깐만, 여기 혹한 기온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계가 먼저다. 자, 오토마톤 나왔고. 침보된 제철소. 오토마토는 기계라서 사람보다 일을 더 오래 합니다. 개꿀. 그동안 사람들은 기계를 위해 일하고 있죠. 상부상조 보소. 채집소. 아니, 이거 아닌데. 그리고 위에 또 증기 채집소. 주차장에서 밥도 하고, 새 오토마톤을 생성했습니다. 진보된 제철소 연구 완료. 제재소 작업 범위, 숯가마. 네, 뭐가 먼저지? 석탄 광산? 근데 이거는 스팀코어 필요하잖아. 석탄 채굴기 요구해야겠다. 난방도 해야 될것 같은데. 난로 업그레이드 빨리 해야겠다. 이제 추워지니까. 오토마톤들 다 일하고 있지, 이제. 아, 이거 종자보관소가 살 만함이야. 아, 니들은 식물이잖아. 그것도 씨앗이잖아. 석탄 낭비하고 있었네. 숯가마. 숯가마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왜안 되지? 구호대를 보내십시오. 왜안 되냐? 잠깐만, 이거 뭐 다르게 해야 되나? 아씨,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나 참. 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돌겠네. 아니,
캔장. 온실을 한개 돌리자. 아, 쟤부터 돌아와야 되는구나. 씨, 짜증나. 잠깐만. 빨리 돌아와. 아, 뭐야, 이게. 아, 큰일 났네. 아니다, 탐험대를 해체하고 얘는 딴 데로 보내자. 아이, 빡치네. 온실 다시 일하고. 또 오토마토 만들 시간이다. 아, 바쁘다, 바빠. 석탄 8,000개를 모아야 되는데. 석탄 8,000개. 일단, 공장에서 오토마타 찍어서 바로, 뉴맨체스터 구해주고. 빨리 숯가마 올려서 석탄 모읍시다. 자, 석탄 과연 광산부터 만들고 하나 나왔으니까 바로 구호 원정대 안 나왔어 아직? 일 하나 쉬어라. 증기제재소 벌써 일다 했어? 너 나가. 보내줘. 아, 그냥 가는구나. 핑안 찍어줘도. 얘는 돌아와서 해산해야 되고, 아, 쟤는 뭐한 것도 없이 바로 해산이야. 너도 돌아가. 아니다. 11시간 남음. 14시간 남음. 여기 찍고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러면 쟤는 찍고 돌아오고. 3일 남았으면 얘도 찍고 돌아와도 되나? 여기까지 가면은 1일 14시간. 조금 애매하겠는데? 돌아올 시간이. 돌아와라. 석탄 모으는데 이제 열을 올려야 돼요. 숯가마 개발하고 석탄 광산 쭉쭉 올리고 240개의 석탄을 채굴합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지어야 되지? 아무 때나 치면 되네. 인접한데 진짜 관리하기 편하게. 석탄 광산 채굴기. 네, 공장 좀 빨리 돌려. 식량 지원. 가장 필요한 물자는 식량입니다. 2000 식량이라고? 두 대? 잠깐만.
손절해야 되나? 기왕 시작한 거 해야지. 네, 못 먹어도 간다. 2000이라고? 저거 하면은 또 다음에 또 하나 더 요구할 거 아니야. 일단 숯 감아. 석탄 캐고. 예, 네, 죽더라도 제가 죽겠습니다. 저 생판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저 양반들 주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 천하님 반갑습니다. 생존 경영 시뮬레이션. 불만이 증가합니다. 희망이 감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버릴 순 없다. 이런 젠장. 아,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빌어먹을. 새 오토마톤을 생산했습니다. 해체 진행 중. 희망 떨어지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 불만이 차야 되나? 희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기석탄 광석. 근데 이것도 스팀코어 필요하네. 증기석탄 채굴기 해야 되는구나. 오토마톤. 그냥 일하는 기계예요. 하루하루 일하는 기계일 뿐이지. 싹다 해산하고, 철더 모아야 돼. 아, 철이 아니라 밥. 아니, 석탄. 아씨, 이제 추워지는데. 아, 짜증나. 아유, 안될것 같은데. 아이. 이번 트라이는 글렀네. 희망이 없네요. 아니, 석탄 8000을 이제 와서 언제 만들어? 일단 숯 감아. 아, 이제 더 추워진다. 온실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온실도 일 못하네.
오실이 먼저가 아니네. 난방이 먼저네. 이거 다음 시나리오요. 근데 망한 거 같네요. 저 이상한 애들 도와주다가. 아이고, 나 살기도 힘든데 저런 애들 도와줘야 돼? 네, 도와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죽잖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해서 다시 허비 얘네들 돌아올 수 있겠죠? 일단 이거 파밍하고 아씨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까지 갈 시간이 되나? 11시간?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 돌아오려면은 19시간 되긴 되네. 되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갔다 가자. 아 식량 지원. 아 미치겠네. 아 나도 밥 없는데 당할 것들. 아 이건 틀렸네. 주차장 쉬어라. 숙가나. 아니, 미래 파는 거 아니에요. 아, 망했다. 아니, 식량 2천? 예, 게다가 저게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놀라워. 망했네. 식량 2천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출 것 같은데. 온실 만들 코어도 안 돼. 온실도 이게 끝이야. 개선된 온실도 못 만들고. 그냥 석탄 8,000개나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거 안 하면 당장 죽는데. 손절각인가? 저거 못 도와줄 것 같은데요. 음식이 없어서.
아니, 음식 2000개를 내가 쓸 일이 없잖아. 저거를. 아니, 500개 모으라고 미션 줘놓고 갑자기 2000개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그, 모르면 죽어야지, 아니냐.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2000개를 모았지. 아, 근데 500개 모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서브 퀘스트로 2000개 모으라고 하면 어떡해. 아씨,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아니, 게임이 모르면 죽어야지. 정도껏 해야지. 스팀펑크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야 된다. 방금 뭐라고 했지? 스팀 허브. 얘네들 돌아오면 해체하고. 석탄 열렬히 모아야 돼. 뉴맨체스터 식량 지원은 이미 실패했다고 봐도 될것 같고. 석탄 열심히 모아서 한번 살아보죠. 석탄만이 중요하다. 제철소도 지금 필요 없는데 문 닫을까? 스팀업의 효율성 향상. 발전기 출력 향상. 이거부터 해야겠다. 아니, 되게 4명이나 놀고 있, 아, 사람이 놀고 있구나. 사람은 좀 놀아도 돼. 오토마토는 놀면 안 되지만. 기술자도 휴먼이야. 아니, 온실이 왜 추워? 이거 안 닿는구나.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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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닿냐, 저게. 팔로 감사합니다. 온실 저거 옮길까? 허브 옆으로. 일단 온도 한 단계 더 떨어지고 한참을 있어야 되는데. 제철소 뽕을 못 뽑았네. 추운 집. 난방을 공급하겠네. 그러면은 출력 향상부터 해야겠네. 뭐야? 바로 해결됐잖아. 아이, 석탄 8,000개 안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해체하고.
안 되겠네. 11시간 남았는데, 11시간 내 석탄 4,000개를 모을 수가 없어. 망했네. 아, 왜 따뜻하다며? 아니, 아이, 다 얼어 뒤지시던가? 내할바 아님. 난 더워 죽겠음. 아니, 왜 쓸데없이 철만 넘치지? 고압 펌프. 오토마톤만 너무 많이 지었나 보네. 석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줄이야. 망했죠. 연구소를 더 빨리 돌렸어야 했나? 아, 철왜 이렇게 많이 남어? 철 씹어 먹으면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미안해. 숯가마라도 더 돌릴까? 철다 빼고 아이런 젠장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도뿐이군. 최후의 시험이 시작됐군. 우리가 충분히 했길 바라. 니들은 다 뒤졌어.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아이 맨체스터 저거. 아 짜증나. 맨체스터 저것들. 우리는 선택받았다. 미래를 지킬 소자로. 에 결국 맨체스터 도와주다가 우리도 죽고 쟤들도 죽었잖아. 하지만 이번 겨울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뭐 나쁜 선택 안 했거든? 까보시지. 추위에 대책 없이 내던져진 다른 도시를 발견했다. 도와주려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늦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갑자기 밥 2,000개를 달래. 방주를 지켜내지 못했다. 뉴맨체스터는 버티지 못했다. 쓰러졌다. 연구소를 대체 얼마나 지어야 티어를 따라가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오토마타를 엄청 빨리 타야겠다. 리트.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유산이다. 연구소 진짜 세리 맛. 그냥 있는 대로 다 지어야겠다. 난이도 보통입니다.